정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방 아저씨를 찾아서 종로삼가까지 달려와 주신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상품을 리뷰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종로삼가까지 찾아와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상품은요, 순금 볼목걸이 5돈하고 초코 목걸이용 3돈, 그리고 반지 3돈, 귀걸이 2돈. 네,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볼목걸이 5돈, 초코목걸이 3돈. 예,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방 아저씨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서 리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찾아주신 성의에 보답하고자 네,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네, 고객님이 하신 상품이 이렇게 소개된 걸 보시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네, 그럼 목걸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객님이 하신 목걸이하고 반지 중에서 중량이 가장 많은 목걸이입니다. 볼목걸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예, 볼로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볼목걸이입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전체 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가운데 하트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우, 너무 예쁘죠? 예, 하트참에, 예, KO라고 고객님의 이니셜을, 네, 깔끔하게 고딕체로 넣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유주를 조금 달아드렸어요. 예, 42cm의 여유주를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여유 있게도 거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요거는 18K 붕어장식. 예,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고리만 18K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순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하트 참 있죠? 조그마한 참. 예, 요거는 그냥 달아놓은 건 아니고요. 요 전체 중량도 맞추고 여기에 각인, 거민 마크, 예, 앞뒤로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요 참이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볼을 연결이 된요 안에도 금줄로, 예, 금줄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금줄로. 요 볼목걸이 굵기를 한번 볼까요? 네, 고객님들 또 굵기 예, 궁금해 하시죠? 요게 5돈 42cm의 예, 굵기 한번 보겠습니다. 3.5mm 정도 나오네요. 예, 요 굵기는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예, 중량하고 길이에 따라서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예쁘죠? 예, 목상에 걸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금방 아저씨가 걸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거시면, 아우, 예쁘시겠죠? 예, 고객님 또 착용해서 이렇게 착용샷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예, 이렇게 착용이 됩니다. 아유, 예쁘십니다. 예, 그리고 같이, 준비하신 초코목걸이.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요 초코목걸이도 한번 같이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양. 가운데 초코용으로, 여기 스틱, 예, 작은 스틱을 하나, 예, 중간에 넣었습니다. 요 스틱이 없으면 좀 밋밋하죠? 예, 그래서 스틱을 넣어서 좀더 예쁜 효과를 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 줄은요, 커브 체인이라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체인입니다. 예, 다른 체인보다 튼튼하고, 또 같은 중량이라면 좀 가늘어 보이고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끝에는 여유줄이 좀 길죠. 예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도 착용하실 수 있게 여유줄을 4cm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전체 길이는 35cm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리 역시 붕어장식 18K이고요. 자 그러면 목상에 걸어서 요 초코용으로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요.
짧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목 바로 아래, 예, 목 바로 아래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아주 짧게. 예,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볼목걸이랑 예, 이렇게 이제 착용하시면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아주 센스 있어 보입니다. 예, 딱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시면 예, 굵기 차이도 조금 나고요. 네, 위에가 좀 가늘고 밑에가 좀 볼륨감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또 예, 보는 분들이 예, 지인분들이 보시면 예쁘다, 센스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볼목걸이는 5돈, 예, 왜 초코목걸이는 3돈으로 예, 준비가 된 겁니다. 깔끔하죠? 예쁩니다, 아주. 예,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금방 아저씨 저 찾아오셔가지고.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반지. 아, 반지는 여기 이제 고객님이,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마침 저희 공장을 확인하니까, 마침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건 3돈짜리 고객님이 끼시려고 하신 반지. 광무광으로 콤비로 예, 이렇게 준비가 된 거고요. 예, 가운데 구멍이 좀 나 있죠? 좀 올드해 보이지 않고 예쁜 디자인입니다.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예, 이런 느낌? 네, 예쁘죠? 예, 평상시에 뭐 그냥 부담 없이 예, 끼고 다니시 괜찮으실 거예요. 예, 걸리는 거 없이 네, 이런 식으로 네. 반지가 3돈으로 준비가 된 거고요. 다음에 귀걸이. 아, 요 귀걸이는 나중에 추가로 하신 건데요. 고객님이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아드님에게 선물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아드님이 그러고 보니까 귀를 양쪽 다 뚫으셨네요. 어이, 멋쟁이신가 본데. 예. 그리고 이니셜을 넣어드렸습니다. KJ. 아, 예. 이렇게 치명이죠. 치명. 치명입니다. 뒤에는 근데 꼭지, 금꼭지로는 안 돼요. 금꼭지로 하면, 금방 헐거워지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실리콘, 예, 실리콘 꼭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튼튼해서 빡빡하고요. 잘 빠지질 않아요. 뭐 혹시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고, 요 정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까봐 몇 개 좀 여유분으로 좀 드렸습니다. 챙겨서. 요게 2돈입니다. 예, 요게 하나에 1돈씩 귀걸이. 근데 살짝 무거운 느낌이 나거든요. 예, 예쁘게 잘 멋지게 예, 착용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예, 고객님이 금방 아저씨 찾아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제작하신 순금 목걸이하고 반지, 귀걸이까지 네, 아주 예쁘게 준비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예, 리뷰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찾아와 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잘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목걸이, 반지 예쁘게 착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